맞다면 새 가족을 만났다는 걸 알 길이 없으니 어느 날 사라져버린 제 새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. 밤마다 찾아와 애타게 울었던 거 아닐까요? 창고 안에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놓아두고 열흘 전과 똑같이 벽돌로 문을 괴어두었습니다. 오늘 밤 다시 복수기가 찾아오면 그 간절하던 울음소리의 비밀이 풀리게 될까요? 와, 완전 영화인데요, 영화. 자정을 넘긴 시각, 어김없이 복수기가 나타났습니다. 왔어요. 늘 그렇듯 마당 곳곳을 살펴보고는 창고 쪽으로 향하는데요. 전과는 달리 새끼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 창고 문 앞을 더 신중하게 살피는 복수기. 안에서 한 녀석이 먼저 소리를 내자 아이고, 복수기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. 그리고 아이고, 이렇게 벽돌을 밀고 문을 연 녀석. 마침내 복수기와 새끼 강아지들이 마주했습니다. 그런데 아이고, 세상에, 저것 좀 보세요. 와, 두 녀석 모두 꼬리가 떨어질 것처럼 복수기를 반깁니다. 엄마라. 복수기도 녀석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죠. 와, 감격스러운 상봉이 계속되던 그때. 아, 진짜 저 꼬리 봐요.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황급히 마당을 빠져나오는 복수기. 별일 아니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. 아무런 기척이 없는 깊은 밤이 되자 어미 복수긴 그제서야 경계심을 내려놓고 제 새끼들을 눈에 담고 또 담습니다. 꼬리 흔드는 거 보세요. 엄마니까. 열흘 밤낮을 찾아 헤맸었던 제 새끼들을 건강한지 무사한지 꼭 제 눈으로 보고 싶었던 제 새끼들을 말이죠. 와, 저 새끼들. 새끼 강아지들을 데려다 놓은 그날 밤 복수기는 울지 않았습니다. 밤이 새도록 창고 안과 밖을 오가며 새끼들을 지켜주기만 했죠. 야. 아우, 아우 저 새끼들 봐라. 아침이 밝자 복수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창고 안엔 새끼들만 남았습니다. 한 달 전 새끼들만 발견했던 그날처럼 말이죠. 밤에 왔어, 뭐 새끼들을 돌봤는가 몰라도 오늘 이 보이니까 처음 보니까 이 딱 복수기하고 복수기가 이 강아지를 물어다 놨는가 보네요. 그리고 다시 인적이 드문 밤이 되자 복수기는 다시 새끼들을 몰래 찾아왔습니다. 지난 한 달간 녀석은 이렇게 제 새끼들을 창고 안에 숨겨두고 아무도 모르게 돌봐왔었던 걸까요? 그러다 새끼들이 사라지자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던 걸까요?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이 모정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